상하상선에서 비자금 2천억을 만든 걸 내가 알았을 땐 이미 감사보고서가 적정으로 나간 다음이었어요. 미리 못 알아챈 건 내 실수였지. 늦게라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 내 잘못을 내가 나서서 들춰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강영 그 친구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해요. 아직도 내가 못한 걸 해내고. 전에 제가 들었던 말 기억하세요? 제가 이뤄드린 부대표님의 선이 마음에 드십니까? 네, 아주 썩이요. 그럼 부대표님, 제 부탁도 하나 들어주시죠. 말해봐요. 누군가를 무너뜨리는데 부대표님의 힘이 필요해요. 내가 필요한 이유가 한재균이면 그러죠. 부대표처럼 회계사가 자기 돈을 벌려고 회계법인의 업무를 이용하는 거 당연히 징계사유긴 한데 그 처벌 수위가 어떤데요? 고작 300만 원 이하의 벌금. 아니, 버는 게 수십, 수백억이어도요? 별반 다르진 않겠지만 약간의 영향 정도는 있긴 하겠죠.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 그런 걸로 한지균 부대표를 벌하는 건 불가능하겠네요. 다른 법으로는 가능해요. 외환거래법이요. 돈을 해외로 빼돌린 외환거래법 위반은 중죄니까. 한국은행에 기록이 있겠네요. 한국은행에 외국 환거래 신고서를 접수하는 건 맞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외환보유고 확인 차원이라 통계자료나 마찬가지예요. 서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해외에 돈을 싸주는 건 전적으로 시중은행에 달려있고요. 신태수 행정? 은행이라...